시흥시청 지하 갤러리에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나는 카페라는 이름으로 오늘 문을 연 이 커피 전문점에는 조금 특별한 바리스타 3명이 커피를 만드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 청년들입니다. 좋고 떨리면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과 좀 걱정 그런 꿈이 있다면 그냥 저도 그냥 커피 바리스타 선생님 겸 이런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이 커피 전문점은 한국 마사회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연구 일자리를 제공하는 꿈을 잡고 프로젝트의 연계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안산 1호점을 시작으로 시흥에 제7호점을 열었고 시흥시는 장애 청년을 응원하고자 시청 건물 지하에 50평 규모의 가게터를 무상 지원했습니다. 나는 카페, 저기 장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와 마사회와 시흥시가 협조해서 장애인들에 대해 청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IM과 Flying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나는 카페에서 발달장애 청년들은 실제로 전문 바리스타로서 자신감을 갖고 커피향 진한 꿈을 꾸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